12번, 6번, 12번. 선택 기준 읽어봤습니다. 뭐 하면 뭐죠? 오비탈과 양자수. 뭐가 먼저 나왔어? 양자수. 양자수가 먼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내용 중에 원자의 형태적 부분. 정확하게 읽어. 개념 용어는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읽는 거야. 뭐야? 현대적 모의어. 현대적 모의어 돼 있어? 네. 어떻게 써 있어?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무슨 모형이에요? 원자 모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쓰고 있지 않은 모형은 어떤 모형이지? 요이 전에 모형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잖아. 네. 무슨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 여러분 알만한 게 뭐고? 무슨 모형일까? 그렇죠. 바로 보호 모형이죠. 보호 모형. 보호 모형 전에는 또 뭐 있었어? 기억나? 러더퍼드. 혹은 뭐 톰슨 있었지. 솔직히 나는 거기가 지금 이번에 뭐 여러분 범위 들어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거기가 아닌 거야. 분명한 거는 현대적인 원자 모형이 중요한데 보호 모형으로는 따로 나오나 안 나오나? 배운 적 있어요? 여기서 봤어. 근데 보호 모형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거 맞으면 그냥 이거 대신 계속 쓰면 되는데 왜 현대적 원자 모형이 또 있어? 이거 틀린 겁니다. 근데 써요, 안 써요? 엄청 많이 써요, 이게. 오히려 더 많이 쓰인다고, 지금. 이거 언제 보였냐면, 통합과학에서 보였어요. 작년까지만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얘가 화학원에 있다가 내려간 거라고, 여러분은. 그럼 이거는 수능 범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직접 범위는 아니라도 간접 범위에 들어갑니다. 에? 여러분 생각해봐. 수학도 고등학교 1학년 배운 거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잖아. 물론 이제 그것만 묻지는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름 한번 생각해보면, 오비탈이에요, 오비탈. 오비탈. 영어로 어떻게 쓸까? 여기 불러봐. 올, 올빗이 올빗은 원래 무슨 뜻? 궤도. 궤도. 그리고 좀 필기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정리해드릴 결과가 좋더라고, 결국은. 그럼 올빗이 궤도니까, 이거에다 오비탈이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A를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떠한 뜻으로 그러니까 명사가 뭐가 뭐로 되는 거지 이제? 형용사가 되죠 보통은. 그래서 궤도 뭐가 되지? 궤도? 의. 그래서 인공위성 궤도도 오비탈이 맞는 오빗이에요. 오빗. 근데 얘는 성격이 달라요. 궤도 의란 뜻이 아니고 얘는 명사야. 명사. 명사로 뭔데? 명사로. 무슨 뜻이야? 오비탈이란 새로운 명사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하려면 뭘 구분해야 돼? 올빗하고 오비탈의 차이를 알아야 돼. 올빗. 올빗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보호의 모형입니다. 보호 모형. 원자의 주위에 누가? 전자가? 궤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한 거야. 궤도가 틀린말은 아니지만 화학원에서는 어떤 표현도 많이 쓰지? 궤도라는 표현 대신에. 전자가 그렇지. 그것도 정확하게. 양파껍질 아니고 무슨 껍질? 전자껍질입니다. 전자껍질은 문제 표현이 됩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드려봐요. 이건 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올빗하고 관련은 있으나 그보다 상당히 더 발전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양자수라고 보면 언급이 됐어요. 작년까지 양자수를 설명을 해서 시험을 못 냈었거든? 이제는 여기에 성취 기준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게 이거 문제 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특히 정답률이 좀 낮았는데 한번 확인해보면 기억이 몇 프로 나왔냐면 여러분 다 있습니까? 여기가 3%. 이 친구들은 이미 화학을 떠나서 우주로 갔겠죠? 여러분 아니지? 2위 26%. 디귿이 14%. 그 다음에 이게 21%. 마지막으로 얘가 36%. 정답은 몇 번이었나요? 기억납니까? 정답 몇 번이었어요? 몇 번이에요? 뭐 지금 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답 몇 번이지? 정답이 엄청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이 문제가? 내 기억은 20%대로라고 했거든. 얘 아니라고. 응? 2번이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지금 답이 무슨 보기냐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얘기는 이 보기 하나하나가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잡아야 돼. 이거 솔직히 계산 복잡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네, 대충 아냐를 딱딱 구분할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순서가 뭐지? 뭐부터 설명해야 돼? 오기타론이 아니라 양자수. 양자수면은 딱 수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벌써 화학의 느낌보다는 수학 느낌도 같지 않니?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할게. 원래는 자, 원자 안에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인데, 왜 원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원자를 보여줘요. 그 원자 안에는 핵과 전자가 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돼. 얘네가 어떻게 결합을 할 거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설명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정답률도 낮았지만 문제는 가장 화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 하나가 이제 이런 식 볼 일이 없는데 겁주려고 한 거 아니야? 뭐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를 개념을 볼 때 있잖아. 무조건 때려 넣으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거거든.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전자껍질이란 여러분 알고 있으면 무슨 껍질 지나가지? 기호 뭐로 쓰지? 기억이 안 나? K. 그 다음에 N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오비탈은 뭐부터 쓰지? 오비탈은? 뭐부터 시작하지? S 잘했어. 그 다음 P. 자, 근데 이거 봐봐. 대문자야, 소문자? 왜 소문자 쓸까? 물론 이런 사실은 아이고 답을 알네. 뭐야? 그 다음 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만 생각해서 봐. 그렇게 좁게 생각할수록 우리 시험을 못 봐. 넓게 가지는 거예요. 이게 K, L, M, N 그 다음 뭘까요? 순서 들어봐. K, L, M, N. 보호가 왜 스타트를 K로 잡았을까요? 후배 맞춰야 되는 배려였지. 얘가 A부터 시작했는데 아내가 또 있으면 당황스럽다. A만 있을? 그래서 이제 중간부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맞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 순서로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야. K, L, M, N 그 다음에 O 그 다음 P가 되는 순간 여기 또 겹치죠.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그 다음 이 껍질이라는 개념이 또 좀 더 전자껍질이 큰 개념이면 그 안에 오비탈은 좀 더 작은 개념이지.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죠. 첫 번째 오비탈을 물어봐. S는 어떤 게 첫 번째 오비탈이야? 물어봐. S. 오케이, 잘했어. 1S야. 1S는 세상에 없는 거고 따라 1S. 그 다음에 2S 잘했어. 그 다음 3S. 그 다음에 5S. 그 다음에 5S. 어디까지 갈까? 끝까지 가? 뭐 계속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럼 현대 주기율표상에서는 어디까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갔겠지? 정답은? 안 알려주겠습니다. 궁금하지? 안 궁금해? 생각 말해 봐. 그렇죠? 지.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정답을 말해주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다 진 거거든. 매번 그렇게 했거든. 항상 정답을 너무 빨리 말해봐. 더 이상 사고가 진행되지 않아. 정답은? 이제 났습니다. 아, 너무 아까운데? 연속곡이 그래서 재밌는 건데? 클라이막스에서 끝나버리잖아. 보통 이제 수능은 요 정도가 주범이죠? 네. 이거는 아셔야 되고요. 자, P가 중요합니다. P. 스타트. 몇 P? 2. 아, 여기서 좀 반반 생각이 다른데. 1P. P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설명해봐. Why? 전자가. 이 껍질을 두고. 왜? 그러니까 왜? 왜 두 개밖에 없는데? 오기탈이 원했어. 왜 오르기 오기탈이 원했어밖에 없냐고. 그냥 카드니 계속 두는 거야. 그걸 이제 봐. 여러분 이유는 솔직히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런 게 많아지면 학습이 어려운 거야. 무조건 외워가 되거든.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 거거든?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쉽다고? 수능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지. 조금 어렵거든? 그럼 어렵더라도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그래도 이런 이유가 있어라고 해서 내가 받아들인 거라 그냥 외운 거는 다른 거라고. 항상 그래서 이유를 따지라고. 이유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도 뇌가 거부감이 없어. 이거 1P가 아니라 뭐야? 오케이, 2P.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드리는 거야. 이거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 진짜. 물론 대놓고 1P가 존재한다 이렇게 안 내. 최초에는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 그럴듯하게 고개 만들어낸다고. 그다음 뭐 있어요? 3P, 그렇지. 그 다음 또 있어. 계속 하죠. 보통 이제 수능의 주범이 이 정도지. 네. 얘네만 주고 할 거고요. D는 몇 번째 시작하죠? 여기 규칙성이 좀 보이지? 네. 네. 그래서 1D가 2D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번째 시작할 거고. 어쨌든 여러분이 뭐 이후에는 대학 가면 이런 경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배워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수능 범위는 주로 이걸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자. 자, 우리가 오비탈을 이해해야 되는데 양자수라는 걸 필요로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 양자수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파동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제부터는 좀 가볍게 들어도 돼요. 이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오냐? 우리가 방정식 풀 때 뭘 구한다고 그러지? 해를 구하지. 근을 구하지. 그럼 얘도 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해밀토니안 투사이 이퀄 에너지 투사이. 자, 어려우면 그냥 투사이는 fx라고 할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fx. 함수야. 어떤 식이야. 거기다 뭔가를 했더니 fx에다가 이거,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이거 뭐야? 이 뭐야? 이. 니네 아는 개념 하나밖에 없어. 이. 에너지. 에너지를 곱한 값이 되더라. 이거야. 아니, 그런데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뭐지? x에 관한 3차 방정식은 x는 뭣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혹은 x하고 y에 대한 식이라면 해가 x는 뭐 y는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네. xy 지라면 뭐 콤마 몇 콤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해가. 네. 그럼 얘 똑같다는 거야. 근데 그 해가 뭐냐면 그 해가 바로 m 콤마 l 콤마 ml이에요. 이 방정식 풀었을 때 해가. 그럼 그 각각의 이 해가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양자수야. 자, 이 N은 어디서 본 적 있죠? 네. 기후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과학을 잘 하려면. 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양자수였지? 주양자수. 주가 무슨 뜻이냐? 주대. 영어로 메인. 정확한 명칭은 프린시펄. 알아? 프린시플 하면 원리. 프린시펄 하면 주된 중요한 양자수야. 그래서 얘네들 중에 대장이라는 뜻이지? 네. 가장 중요한 양자수.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뭐부터 시작하죠? 어? 이거 외워버렸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가죠? 네. 왜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다가 N은 자연수이다 조건을 딱 걸었어. 거기서 문제 있나? 그 문제에서 조건을 그렇게 걸었잖아. 당연한 거냐? 조건을 걸었잖아. 자연수 풀 때 이 조건을 이렇게 거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 L이 이제 중요해. x, y, g랑 비슷하게 보면 x가 같이 나왔을 때 y가 독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y가 x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네. x가 정해져야 y가 또 정해지는 거. 이런 꼴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순서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n이 정해지면 이제 l이 정해지는데 어떻게 정해지냐? l이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 어떻게 시작해? 0부터 시작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면 0부터 시작한다. 무조건. 대신에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n-1까지 간다. 자, 여기서 이 n-1을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면 돼. 어차피 몇 개 없으니까. 우리 n1인 건 따질 수 있잖아. 1이면 뭐까지 가는 거야? 0부터. 1-1이면 0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0 하나밖에 안 가지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할게. 1일 때는 n이 0인 거 하나밖에 안 가져. n은 그럼 뭔데? n은 뭔데? 그리고 부양자수 뭐야? 근데 문제 보세요. 부양자수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방향자수. 왜 이렇게 돼 있어? 교과서마다 달라서 그래. 통일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 많은 게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시험 볼 때 보면 과로가 많을 거예요. 그 교과서가 달라서 그래. 통일 시켜주지. 근데 이게 번역한 건데 솔직히 말해서 번역이 좀 내가 볼 땐 잘못된 번역일 것 같아. 원래 의미가 좀 많이 사라져 버렸어. 근데 원래 용어를 쓰잖아. 그럼 니네가 화학하게 좀 싫어질걸? 운동량 알지? 운동량. 벌써 느낌 물리스럽지? 그래서 얘의 정식 명칭은 각 운동량 양자수야. 벌써 느낌으로 어렵지?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써준 건데, 자, 부 떠오르는 거 뭐야? 반장 아니면 부반장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뭔가 딸려간다는 느낌 드니? 네. 그 느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n이 이번에 2야. 2면 어떻게 잡으면 돼? 뭐에서 뭐까지? 0에서. 직접 해봐야 돼. 그럼 0에서 1까지니까 뭐뭐 가지는 거야? 뭐뭐? 0과 1 가지는 거야. 자, 이걸 의미를 했을 때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아까 n이 2일 때는 몇 개의 값을 가졌어? 한 개의 값을 가져. 근데 n이 2가 되면 두 개의 값을 가져. 그러면 n이 3이면 몇 개의 값을 가지겠어? 세 개가 뭐뭐뭐 0, 1, 2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 이 n값이 진짜 의미하는 거는 뭐야? 원래 n값은 아까 설명했지만 이게 주양자수인데 얘가 진짜 의미하는 거가 뭐야? 그렇지, 얘는 전자껍질이에요. 잘했어. 그리고 전자껍질이고 이 각각에 대해서 숫자를 쓰지 않고 기울을 만들어주면 N이 1인 상태를 우리가 무슨 껍질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아까 정의한 게 K였어. 이게 L, N 이렇게 갔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N은 떨어졌잖아. 그럼 L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 이거야. L이 의미하는 건 뭐야? 얘가 바로 정체가 얘가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L이 0인 오비탈을 뭘로 정의한 거야? S오비탈. 그래, 그게 S오비탈이야. L이 0인 거를. 그러면 L이 1이면 그거를 P라고 정의한 거고. 그 다음 D,
F로 정의한다. 좀 했네? 그렇게 따라올 수 있지?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N은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이 전체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해줘버려요. 근데 애초에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이 이제 출발이 됐냐면 이런 겁니다. 약간은 물리 얘기긴 하지만 이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흘러들어도 돼. 원래는 뉴턴이라는 훌륭한 과학자가 있었죠. 그 이후로 솔직히 이 과학이 엄청 발전한 건데 그 고전역학에 의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 어느 에너지도 가질 수 있거든? 이걸 좀 편하게 설명하면 연속적이라고 해요. 그런 줄 알았어 진짜. 그런데 이게 깨진 게 불과 100년밖에 안 돼. 100여 년밖에 안 돼. 바로 100여 년 전에 과학자들이 위해서 원자 안에 전자를 봤더니 이렇게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 갖는 게 아무거나 갖는 게 아니라 딱 뭐야? 어떤 에너지? 정해진 에너지만 갖는 거야. 딱딱딱딱 정해진 에너지. 그래서 기억날 거야. 이런 분이 본 적 있지? 애니콜이. 애니콜이. 그럼 얘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불연속적. 그럼 불연속적이라는 말을 이제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쓰느냐? 바로 양자화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양자역학이 출발하는 거야. 나도 물론 선생님도 양자역학 잘 모른다. 근데 그걸 뭐 대학가서 하시고 선생님 기본적인 것만 컨셉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이게 바로 파동 방식인데 이걸 풀게 되면 해가 나오거든? 그 해를 그래서 뭐라고 부른 거야? 뭐라고 부른 거야? 양자수라고 부른 거야. 이걸 풀이한 그 해인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양자수까지 설명을 했어. 그럼 뭐 몇 번째 양자수 해야 돼? 세 번째 양자수 설명해야지. 세 번째 양자수가 뭐예요? L이죠. 이게 무슨 양자수로 들어봤어? 왜 자기야? 이걸 그러니까 외우면 이 L인데 자기 이렇게 외우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뭔데? 자기야 이게 아니고 뭐야? 뭐야? 차석이야 차석. 자기잖아. 마그네틱이라고 마그네틱. 이 M이 마그네틱이야. 그러면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값이라는 거지.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정도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그런 외부 조건에 걸어오면 머리가 터져요. 그건 나중에 상위 학년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에 영향을 지금 안 받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본 적 있나 혹시? 마이너스 L부터. 다시 얘는 얘의 영향을 받는 거야. 이게 서로 연결을 주고 받는다는 게 마이너스 L부터 땡땡땡 어디까지? 0을 지나서 땡땡땡 L까지.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거든. 이걸 보면 안 되는 거고 따져보면 되는 거야. 뭘 따져? ML을 따지고 싶어. 자기 하나 따져. 뭘 따지면 돼? L을 따지라고. L 넣어봐. 0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0에서 0까지가 0밖에 없는 거지. 얘가 0일 땐 0만 가지는 거야. 하나. 그 다음 1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0, 1. 몇 개의 값을 가져? 세 개의 값을 가져. 그럼 2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다섯 개의 값을 가져. 느낌 벌써 또 왔어? 몇 개야? 1, 3, 5, 7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오케이. 실제 자기양자수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거 개념은 자기양자수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S오비탈에 대해서는 방향이라는 걸 논할 때 결국 하나의 값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걸 논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어?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모든 방향이 동일하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구형. 모양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모양 정도는 알지? 근데 P오비탈 얘기가 달라요. P오비탈은 뭐야? L이 몇이야? L. 이제 오늘 이후로 선생님 설명이면 S오비탈은 L이 0이야. P오비탈은 L이 1이야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왜? 그러니까 L가 L이 1이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죠? 값이? 뭐뭐뭐 마이너스 1, 0, 1이 되니까 결국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가? X, Y, Z라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 0, 1, 2 순서가 x, y, z지.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건 아니야. 그건 랜덤이야. 자, 우리 교실에서 x축이 어디야?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그렇지만 서로 간에 수직인 세 방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 그걸 표현할 때 이 세 가지가 들어. 자, 그럼 이걸 수학이라고 했잖아. 그럼 해를 써볼게. 자, 봐. n이 몇인 경우? 1인 경우. n은 무조건 뭐를 가져? 생각해. 니네가 생각해야 돼. 0이야. 그럼 m은? 이게 1 돼야 안 돼. 안 된다. 두 번째, 2면 어떻게 돼? 머리 써봐. 2면 어떻게 돼? 0 가질 수 있니? 네. 얘는 뭐야? 0 되는 거지. 세 번째, 2. 그 다음에 뭐 가져? 2 또. 1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가지지? 그 다음 또 뭐야? 2, 1, 0. 그 다음 마지막? 2, 1, 1 가지. 이렇게 해를 받는 거야. 근데 이건 딱 봐. 누가 여기를 딱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딱 무슨 과목 같아? 딱 여기까지가.
화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화학스럽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기운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뭐야? 이 N, L, ML을 이렇게 씁니다. N, L, ML. 예를 들어볼게. N이면 주장도 썼잖아. 얘 2야. 여기다 2를 쓴 거야. 그 다음 N이 만약에 1이라고 쳐. 1이면 무슨 놈이 되라고 했지? 피움이 되라고 했지? 피야. 그러니까 ML은 이 P가 이 L이니까 세 가지가 붙어야 된다며. 네. 그 중에 어느 거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X, Y 중에 하나 이렇게 써줘. 네. 이렇게 되니?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마무리할게. 이제 아톰이 호텔이라고 해. 아톰이 호텔. 선생님 만든 거 아닙니다. 이제 원자 호텔인데요. 원자 호텔에 방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방이 있고 뭐가 있어? 손님이 올 거 아니야. 방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그게 오비탈인 거야. 그리고 손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장 거지. 근데 그 방이 이 주양자수라는 건 뭐인 거야? 틈을 말해. 1층에 무슨 방? 동그랗게 생긴 방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원S야. 1층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2층 가니까 뭐야? 동그란 2S가 좀 더 큰 방이 있고 그 다음 P는 무슨 모양을 그렸어? 아령 모양의 방이라고 했지. 그게 몇 개의 방향? 세 개의 방향으로 다른 방이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럼 3층 가면 또 더 많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인데 완전히 맞는 개념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오늘 선생님 설명이 뭐야? 양자수에서 오비탈로 넘어가는 과정 설명이지.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